지난달 27일 배우 이선균 씨가 숨졌습니다. 동료 배우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행복의 나라라는 영화를 같이 찍은 아주 좋아하는 후배가 먼저 이렇게 갔어요. 오늘 너를 하늘나라로 보낸 날인데 형이 상을 받았다. 언제나 연기에 늘 진심이었던 하늘에 있는 너한테 이 상을 바친다. 잘 가라 동생. 잘 들어봐. 이게 적당이야. 이 떡집 머리 같은 파스타는 나중에 니들 위한 식구들한테나 먹이라고 제발! 오랜 무명 생활 끝에 얼굴을 알린 이선균 씨는 영화 기생충에서 활약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CNN은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기생충의 주연 배우 이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BBC 등 주요 외신도 고인의 비보를 전했습니다. 미국 오스틴 영화 비평가 협회는 고 이선균 배우를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정말 훌륭했던 그리고 가장 정점에서 좀 더 달려나갈 수 있었던 한 배우가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우리 영화계에서 봤을 때 이선균 씨의 죽음은 이건 사회적으로 타살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였죠. 고인이 생을 마감한 지 17일째 되던 날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침통한 얼굴로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스스로의 삶에 마침표를 찍는 참혹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에 지난 2개월여 동안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살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수사 당국에 요구합니다.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유출된 시점부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2개월여에 걸친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 보완에 과연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29개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 2천여 명의 뜻을 모은 성명 발표. 이들은 고 이선균 씨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영화인들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지 70여일 만에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수사 전 과정이 생중계되며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70일 동안 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의 시작부터 들여다봤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자신의 신고로 시작됐다고 말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했습니다. 되게 좀 마음이 진짜 안 좋고 뭐 저 이게 솔직히 말해 저 때문은 아니 저는 뭐 이성희 씨랑 관련도 없겠지만 여자친구 때문에 신고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처음에 이 사건 어떻게 접하게 되셨을까요? 김 씨가 그 이한테 막 지속적으로 마약을 주고 이러는 것 때문에 이제 너 걔 만나지 마라 하다가 계속 얘가 이제 마약하고 이상한 짓 하고 하니까. 그걸로 인해 신고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그가 처음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전 여자친구와 유흥업소 종사자 김 씨였습니다. 지난해 9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던 두 사람을
인천경찰청에 처음 신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약 투약 횟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불구속 수사도 되고 이게 다 이성균이랑 김 쪽으로 타격이 돌아간 거예요. 연예계 쪽으로. 최초에 이제 신고하실 때는 전 여자친구와 그 주변인들의 마약 투약에 대해서 신고를 한 건데 네. 갑자기 거기서 고 이성균 씨 이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전 생각도 못했죠. 근데 갑자기 이성균 튀어나오고 지드래곤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묻혀버린 거죠. 유흥업소 종사자 김 씨는 마약 전과가 있던 인물. 이후 신고자 외에도 김 씨와 주변 인물들의 마약 투약에 관한 제보가 추가로 접수됐고 경찰은 본격적으로 내사에 들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10월 18일 오후 김 씨가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김 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첫 경찰 조사가 끝난 시각은 오후 2시 19분. 그런데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마약 혐의에 대한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L 씨가 이선균 씨라고 추측할 수 있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내사 중인 정보를 어떻게 파악했을까?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경찰이 뭔가 정보를 주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런 정보들을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 경찰에서도 자꾸 그 내부자를 찾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게 어떻게 진행됐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제보자분이 특정될 수 있어서 경찰의 수사 과정이면 경찰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확인한 건 사실은 최초 보도 후 마약 투약 혐의로 내사 중인 인물 중에 이선균 씨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곧바로 실명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내사 단계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부터 이례적이고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사는 이제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풍문이나 어떤 제보를 받았을 때 그러한 혐의가 개연성이 있는지를 수사기관 내부에서 먼저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사건은 입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사 단계부터 그런 관련자 진술이 언론에 알려졌죠. 굉장히 이례적이었고요. 피의자로 입건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범죄에 의심이 돼가지고 살피는 정도의 수준인데 예? 그 대상자가 언론을 통해서 밖에 나갔다. 이거는 매우 이거는 이제 부정한 행동이죠. 내사 사실이 알려진 지 닷새째. 경찰은 이선균 씨를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포토라인에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소속사를 통해서 전달했듯이 진실한 자세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야 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입건 당시 이선균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확보됐던 걸까?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목격자는 김 씨가 유일합니다. PD수첩은 김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 일부를 입수해 당시의 수사 과정을 분석해봤습니다. 김 씨가 체포된 뒤 약 2주 동안 경찰은 총 11차례 김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중 이선균 씨의 마약 혐의에 관한 조사가 이뤄진 건 7차례. 이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김모 씨가 이선균 씨의 이름을 언급한 건 196번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게 이례적인 거죠. 이게 이선균 씨 관련된 거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이걸 빨리 이제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무리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요? 전직 마약 전담 검사였던 배한진 변호사는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범행 일시, 장소, 뭐 투약 방법,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확인이 돼야 사실은 뭐 피의자로 입건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강제 수사 내지는 이제 소환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제 통신영장을 통해 가지고 기족 위치 확인 같은 것을 했을 텐데 그러면 그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서서히 이제 맞춰가는 그런 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죠. 김 씨에 대한 3차 피의자 신문. 김 씨는 이선균 씨가 언제 마약을 투약했는지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이 씨의 일정을 알려주며 답변을 돕는 듯한 정황이 보입니다. 이선균이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미국 출장을 다녀왔으니 8월 19일부터 8월 29일이 범행일로 특정이 됐는데 이에 대하여 말하세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식사 후 김 씨의 진술이 달라집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짧진 않고 6월 30일부터 8월 29일 사이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틀 뒤인 5차 피의자 신문. 김 씨는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며 이 씨의 투약일이 8월 20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이선균은 보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말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그날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직업이 밤일이고 많은 사람을 상대하니 시간과 날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김 씨의 기억이 일관성이 없고 정확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던 이날은 이선균 씨가 피의자로 입건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김 씨의 진술이 흔들리고 마약 투약 의심 날짜를 확실히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선균 씨를 입건부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자꾸 이제 범행 일시에 대해서 조차도 반복적으로 질문해서 확인을 한다는 것은 여실장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그 신빙성이 없다는 것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괄적으로 고려를 해서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만약 일반인에 대한 수사였다면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됐을 수도 있겠죠. 가장 확실한 증거인 마약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소변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선균 씨의 머리카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긴급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도 음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관계없이 다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 씨의 체모도 채취해 또다시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중량 미달로 감정이 불가능했던 검사를 제외하고 세 차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선균 씨의 소변, 모발, 체모에 대한 정밀 감정에서 마약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겁니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지게 될까? 검사 결과 안 나왔다면 그게 그 수사의 끝인 거죠. 뭐 끝까지 언제까지 수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사라는 행위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침입적 행위이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피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게 맞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느냐. 이것이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 그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1차, 2차 체모 검사에서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보는데 그 수사기밀 유출을 통해서 여론의 관심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반드시 유죄를 밝혀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내사와 수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멈출 수 없는 기차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차례의 마약 검사에서 모두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수사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서면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약 수사는 관련자의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으며 감정 결과는 음성이 나왔으나 증거를 토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경찰이 고 이선균 씨의 사건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김 씨의 진술에 따라 마약 투약 혐의로 함께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가수 권지용 씨. 김 씨의 진술 외에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권지용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 지드래곤이 불송치가 되면서 경찰 수사한 경찰들 입장에선 좀 난감했을 겁니다. 왜냐? 의혹을 갖고 뭔가 크게 언론에 터뜨리면서 지드래곤이라고 하는 진짜 스타를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수사 선상에 올랐던 권지용 씨는 이제 불송치 결정이 되면서 나름 좀 상당히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압박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과잉 수사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좀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선균 씨는 4차 마약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도 약 한 달 뒤 또다시 경찰에 공개 소환됐습니다. 이번에도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오겠습니다. 그가 세 번째 서는 포토라인이었습니다. 전부 다 공개 소환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성균 씨는 유명인이긴 한데 공인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공인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뭔가를 해코지했다든지 부정부패한 일을 했다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인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 제대로 처벌하는지 아니면 감싸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유명인은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측면은 있지만 알 권리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씨 측은 3차 조사 때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비공개 출석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인천경찰청에 물었습니다. 고 이선균 씨 측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비노출 출석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지하를 통해 이동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했다고 답했습니다. 사람을 잘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를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사상 잘못되면 당사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공개 소환을 하면서 개인 이성균이라는 사람이 당할 고통은 굉장히 크고 구체적인데 이성균이라는 배우를 아직 혐의도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한 사람의 인권을 마구잡이로 다루면 안 되죠. 극장식 수사라고 하죠. 원래 수사는 기밀을 유지하면서 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보여지기식 수사를 하는 이유는 그 여론을 통해서 수사 당사자를 압박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사 기관 내부의 부족한 증거를 소위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 사람은 범죄자가 맞다라는 낙인을 찍고 압박에 못 이긴 수사 대상자가 자백을 하게끔 만드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고. 이선균 씨는 경찰에 출석할 때마다 포토라인에 서서 사진이 찍혔고 관련 기사가 하루에 100건 넘게 나오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그의 혐의를 단정짓는 언론 보도도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아야죠.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잘못을 했다라는 게 판단되기까지 과정에서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표적이 되어야 되고 소위 언론 플레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하죠. 수사기관에 휘두르기를 통해서 오히려 마녀사냥을 해나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걸 어떻게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세 차례의 공개 소환은 이선균 씨에게 얼마나 큰 심리적 압박을 줬을까. 그의 출석 영상을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성실하게, 진솔하게라는 단어를 계속 쓰거든요. 뭔가 이 안에서 객관적이고 신뢰롭게 자기의 어떤 진정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질 거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3차 조사 이후에 이 사람이 한 얘기들을 보면 그러지 못할 거라는 불안이 굉장히 강도 높게, 그 불안이 확 고조가 되어 있어요. 전문가들은 3차 소환 조사가 끝나고 이선균 씨가 했던 말에 주목했습니다. 12월 23일 오전에 출석한 이선균 씨는 19시간의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새벽 5시경 경찰서에서 나온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일단 오늘 피의자 조사, 고소인 조사 함께 진행해가지고 너무 늦게 끝나서 기자분들 이렇게 기다리게 필요를 지금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근데 이선균 씨가 여기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자들을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해요. 아마 방송인이어서 몸에 밴 에티켓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메시지만큼은 언론들에는 두려움에 기반해서 나온 멘트일 수도 있어요. 1차 조사 이후에 3차 조사까지 언론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는 본인이 모를 가능성이 없거든요. 기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인사 뒤에 이어진 말이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사 성실히 임했고요. 이제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선균 씨는 자신이 공갈 협박의 피해자라고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 등에게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았다며 고소한 지 두 달여 만에 이 씨는 피해자로서 첫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피해자 진술을 하고 나온 직후 그는 자신과 공갈범 어느 쪽에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1차보다는 3차가 조금 더 좀 약간 화가 나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또 처음으로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시고 판단해달라, 공갈범과 본인의 진술에 대해서 판단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신빙성을 좀 분석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균형감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공갈범과. 근데 이게 나에게 우호적이지는 않다는 시그널을 본인이 좀 포착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성실하고 진솔하게 해도 이 균형은 안 맞을 것 같다라는 엄청난 공포가 3차 조사 때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게 이 사람의 절망하게 된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이선균 씨 측에 따르면 19시간의 밤샘 조사 중에서 이 씨가 공갈범을 고소한 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1시간 반에 그쳤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이틀 뒤 이 씨 측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면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수사관이 유흥업소 종사자 김 씨의 성을 빼고 이름으로만 부르는 등 김 씨의 진술에 기운 듯한 언급을 여러 차례 해서 우려된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경찰에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고 묻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심야 조사가 진행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인천경찰청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사 당시 변호인 측에서 고인의 혐의에 대한 조사 및 공갈 사건에 대한 추가 피해 조사를 한 번에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심야 조사는 고인의 동의와 변호인 참여 하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했다라고 하는 건 동의의 전제가 있죠. 다음에 또 소환할 거야 라고 뉘앙스를 풍겼을 때 누구도 심야
조사에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죠. 너 지금 여기서 몇 시간 더 할래? 다음 또 소환할래?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 번째 조사에서 이선균 씨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이틀 뒤인 12월 26일 김 씨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보도됐습니다. 검증이 필요한 일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의 사적 통화 녹음 파일도 유튜브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이선균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중한 동료를 잃었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내사 사실이 공개된 뒤 70일 동안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아직 뚜렷한 물증도 없었고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는 이미 마약을 한 범죄자처럼 낙인 찍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차례의 망신주기식 공개 소환 그리고 수사 정보 유출 등 경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후 수사기관들의 실적 경쟁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정부가 마약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면서 지난해 경찰이 붙잡은 마약 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10월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를 마약조직범죄부로 확대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마약 수사 특진자를 전년도보다 6배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적인 마약 제조 유통 사범을 일망타진하는 경우 해당 수사팀 전체를 특진시키겠습니다. 수사 이외에 첩보 제공과 예방, 홍보 활동 등 우수 사례도 공적을 투명하게 평가하여 특진을 비롯한 대대적인 포상과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윗선에서 마약 수사를 강조하다 보니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마약 수사가 예전에는 경찰 내부에서는 정말 등한시됐었던 그런 마약 수사거든요. 근데 이 정권 들어오면서 마약 수사 중요도를 많이 높여놨어요. 마약 수사의 비중이라든가 특진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경찰청에서 하달을 하고 하니까 약간 과열된 부분은 있어요. 경찰에 좀 과도하게 특진을 많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무리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건 아닌가. 마약 파티룸과 같은 신종 시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파티룸을 꾸며놓고 그 안에서 대마를 직접 키워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월 경찰은 마약 집중 단속의 결과라며 일명 마약 파티룸 적발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현장에서 약 18만 명이 한꺼번에 흡입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대마가 압수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찰의 눈부신 성과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헤어진 남자친구의 성폭력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을 찾았다는 이경희 씨. 당시 공포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흥미, 제가 지 말을 안 들으니까 몰래뽕을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몰래뽕이? 몰래뽕이 이런 음료 있잖아요. 이런 음료에다가 필로폰을 타놓는 거예요. 타가지고
아 잘해주는 척하면서 너 피곤할까 봐 같이 왔어 먹고 이래 먹고 해 하면 줌도 모르고 마시잖아요. 그렇게 중독을 시키잖아요. 중독을 시켜서 성노예 일노예로 같이 쓰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가게 사장과 직원으로 만나 연인이 된 두 사람. 그런데 전 남자친구가 경희 씨를 불법 촬영해 SNS에 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 신고하자 경찰의 대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동이 아닌 이상 공조 협조를 안 해준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안 올렸어요 해버리면 압수수색 영장 받을 방법이 없대요. 고민 끝에 경희 씨는 2022년 9월 8일 한 마약 범죄 수사대를 찾아 자신의 피해 상황과 함께 전 남자친구 황 씨가 대마 유통책이라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성범죄를 해결해주겠다며 마약 수사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적어줬는데 대마 밭 위치부터 6가지에 달했습니다. 저한테 알아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만 수사가 빨리 진행이 된대요. 빨리 진행돼야 걔가 빨리 잡혀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그거는 자기네들이 걔를 잡으면 어차피 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아 저희도 포렌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경희 씨는 전 남자친구와 알고 지내는 문 사장에게 간곡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문 사장은 안쓰러운 마음에 뒤에서 정보만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화가 왔죠. 와가지고 실명 진술도 해주고 제발 도와달라. 그때 말씀하셨던 게 사람 살리는 길이라고, 나라 살리는 길이라고. 그래서 또 되물었죠.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고. 이것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밖에 할 사람이 없대요. 그때도 표창장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다 볼모로 잡았어요. 다 죽어간다고. 황 씨를 일주일 넘게 접촉한 끝에 문 사장은 9월 18일 대마 재배 장소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혹시 들킬까 봐 마음을 졸이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바로 경찰에 알렸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뭐 연락도 없더라고요. 확인하고 하다가 왜 빨리 안 잡느냐. 얼마나 미치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저희가 했던 행동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나오잖아요. 얘가 보통애도 아니고 마약사범에 영등포 출신 깡패라고 하는데 넘겨주고 나니까 이제 연예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연예인 언제 온다는 소식 없냐. 소식을 계속 물어봐요. 언제 한다는지. 언제 연예인이 거기 와서 또 VIP 파티를 한다는 건 없는지. 언제 한다는지 그런 얘기를 계속 물어봐요. 경찰은 위치 정보에 그치지 않고 연예인들의 마약 파티는 언제 열리는지 물어왔습니다. 저기 걔네들 파티는 안 하나요? 언제 파티한다는 얘기는 안 하나요 혹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VIP 얘기가 없고요. 네. 연예인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일반인에 대한 수사보다는 유명인들에 대해서 수사를 내서 처벌을 받게 했을 경우에 그건 자기의 뚜렷한 실적이 되고 향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실적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 점수에는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인이라든가 연예인들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고 그런 정보들을 취득하려고 노력들을 하는 거죠. 일반인 10명 마약 투약한 것보다 진짜 유명 연예인 1명 마약 투약했다는 게 언론에서 이슈화시키기 좋다는 거죠. 대마밭 위치 확인 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 황 씨의 스토킹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다시 만나자며 경희 씨가 원치 않는데도 연락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대마밭 주소를 알린 지 한 달이 다 돼서야 황 씨가 체포됐습니다.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긴급 체포합니다. 본인한테 불리한 짓을 거부할 수가 있고. 해당 마약범죄수사대 소속의 경찰은 이 사건으로 표창도 받았습니다. 경희 씨와 문 사장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경희 씨가 호소했던 불법 영상 유포는 일부만 기소. 마약 수사에 협조하며 입은 스토킹 피해 등은 무혐의 종결됐습니다. 지네 고가만 올리면 되니까 그 여자의 안전 따위는 진짜 개나 줘버려라 이거였어요. 대마 초밭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상이죠. 위험합니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저보고 찾아와 주세요. 이거는 저 위험한 것 따위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제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되면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도록 안내했고 문 사장은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것이라는 입장.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등 필요한 절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오로지 수사상 실적만 강조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부작용이 생기죠. 마약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오히려 단순 복용자들을 검거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죠.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 보이니까. 지난해 초 국정원 정보원 손 씨가 무고한 사람을 마약 사범으로 허위 제보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국정원의 마약 정보원으로 활동해왔고 국정원의 실적 요청에 사건을 꾸민 걸로 드러났습니다. 무고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정보원 손 씨에게 실적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마약 전과자로 국정원에서 활동비를 받고 정보원으로 일해온 손 씨. 마약 사범들의 근황이 적힌 파일을 입수한 다음 여기서 A 씨의 개인 정보를 얻어 마약 사범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필리핀의 마약상에 A씨 주소지로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주문하고 건네받은 송장 사진을 국정원에 전달한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국제 택배를 받아놓기만 했다고 항변했지만 A씨는 필로폰 밀매 혐의로 구속됐고 석 달 만에야 풀려났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에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다뤄졌고 국정원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정보원의 제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하지 못한 국정원의 책임을 묻는 다수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국정원장은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안에 있어? 나와! 다 나와! 마약 사범은 감형을 받기 위해 수사기관은 승진에 유리한 실적을 쌓기 위해 잘못된 거래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마약 수사를 강조하고 실적을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사실은 이태원 현장에서 마약 수사에 집중을 했죠. 하지만 마약 사범은 한 명도 검거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도 실제로 마약 사범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 이 사람은 꼭 잡아야 되겠다. 이 사람도 잡지 못하면 망신을 당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수사기관 내부에서. 최초 내사 보도일부터 사망일까지 고 이선균 배우가 겪은 70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지난 1월 2일 국회. 고인의 사건과 관련해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일단 내사 단계, 피내사자 신분에서의 정보 유출 단계라는 겁니다. 아니 그건 오로지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유출하지 않았다면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선균 씨가 피내사자가 됐을 때 그 사실을 기자에게 알려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이 피의자로 전환됐을 때 그 사실을 기자에게 알려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선균 씨가 세 차례 조사받을 때 출석 시간을 기자들에게 알려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명확한 사실, 아주 내밀한 수사 정보를 유출시켜서 언론에 보도했다.
그래서 뭐 고인 인권도 침해당하고 인간의 존엄성도 모독당했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선균 씨가 사망한 다음 날 인천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고인께서 사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 발표였습니다. 다만 최초 보도 당시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피의 사실 공표는 금지돼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 재판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신력 있는 그 수사기관 또 언론기관이 피의 사실을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 사회에는 이미 피의자가 유죄라는 심증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또 이것이 다시 수사, 기소,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 형법이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사기관 종사자가 알게 된 피의 사실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공표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된 사례는 없어 사실상 죽은 법이나 다름없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다가 이제 자살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의 한 10년 사이에 한 90명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와, 저 너무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경찰 수사도 과거의 검찰 수사로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끔찍한 경우가 예.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가지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죠. 피의 사실 공표는 한편으로는 언론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의도하는 어떤 유죄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그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언론도 손쉽게 고급 정보를 받아서 그 보도를 함으로써 이제 그 관심을 끄는 양자 이해관계가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영역에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고인이 사망한 다음 날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정말 안타까운 선택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선균 대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경찰 수사가 잘못돼서 그분의 그런 결과가 왔느냐? 이거는 청장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수사에 저희가 비공개로 계속 수사를 진행했다고 그랬으면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사실. 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걸 비공개 소환으로 저희가 수사하고 했을 때 그걸 용납하세요. 이러한 사건을 비공개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아, 이 사건에 이 사태에 모든 게 들어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흘리고 니들이 썼잖아. 니네들은 이런 걸 늘 원하잖아. 너네들 공범인데 나한테만 왜 그래라고 주시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중들은 휩쓸려 간 거죠. 그게 이 사건의 가장 가슴 아픈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중문화예술인들은 고 이선균 씨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자리에서 언론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언론 및 미디어에 묻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을 부각하여 선정적인 보도를 한 것은 아닌가. 특히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에 관한 고인의 음성을 보도에 포함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수사 당국은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는 단 한 문장으로 이 모든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만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제2, 제3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 이선균 씨의 동료들은 경찰과 언론이 한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배우를 떠나보냈습니다. 수사기관뿐 아니라 언론 또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한 사람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을 그저 경쟁적으로 보도하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에 대해 자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를 포함한 언론들도 뼈아프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피의자와 피의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강한 사회적 형벌이자 불이익입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법정에 서기도 전에 누군가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수사기관의 피의 사실 흘리기와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관행을 되돌아보고 바로잡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삼가 고 이선균 배우의 명복을 빕니다.